우리가 일본에다가 물을 수밖에 없다 해서 네. 우리가 주일 한국 대사관을 거쳐서 일본 정부에다가 수차례 안이사님 유해에 대한 자료, 특히 매장에 대한 자료를 갖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때마다 답은 잘 모르겠고 자료가 없다라고 왔습니다. 진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이 그 안이사님 의거 100주년이었습니다. 작년 네. 10월 26일 날이 의거 100주년이었었는데 그 의거 100주년을 하면서부터 제가 일본에 어떤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동원해서 일본 측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건 자청에서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안이사님 관련된 자료를 1800페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외료사료관에서 외무사료관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즉 그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갖다가 안 해준 것이고 한마디로 시도 자체를 하질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도 아시고 물론 정부도 잘 알고 하는 그 시점에 대통령님께서 유해 발굴을 갖다가 정식으로 추진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부로서는 외무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가 지금 주동이 돼 있고요. 또 민간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단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5월 19일 날 제1차 전체 회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갖다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네. 과연 유해를 찾을지 못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예. 끝까지. 네. 뭐 그와 같은 노력이 진작 있었어야 됐는데 예. 뭐 이제라도 시작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안이사님 뿐만이 아니라 그 독립유구동 운동가들에 대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 우리가 독립유공자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만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만 한 것도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하셨고 미국에서도 하셨고 큐바에서도 하셨고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 특히 하와이에서는 많은 그 지원들을 갖다 해주셔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갖다가 크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유해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모셔오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우리 선열 유해 봉환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분위기를 더 엄숙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처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상하의 총영사로 계신 적이 있으셨죠? 예, 2년 반 정도 상해 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 그 청사의 그 복원사업도 추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많은 분들께서 상해 임시정부는 방문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까지 그러니까 1932년 4월 29일까지 상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과 군의 이제 추격이 시작되면서 독립운동 하시던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다들 피신하셨습니다. 약 2년가량 피신하시고 다시 집결한 장소가 항주였습니다. 네. 그 피신하셨던 지역은 상해와 항주 사이에
가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흥에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피신하시고 단 독립운동 활동은 그때는 약간 안 하셨고 우선 정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집결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시작한 것이 항주입니다. 네.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상해 총영사로 있을 때 가흥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도피처, 또 백범김구 선생의 도피처를 갖다가 복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중국 정부랑 같이 일을 했고요. 중국 정부에서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항주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완전 복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11월 그 개관을 갖다가 갖게 된 것도 제가 상해 총영사로 있을 때 기억나는 아주 좋은 추억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김구 선생님께서 친할아버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생전에 뵌 적은 없으시죠? 예, 할아버님께서 1949년도에 돌아가시고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버님으로부터 들으신 할아버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아버님도 할아버님과 같이 생활하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나 되시죠? 아버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본인이 17살 때 처음으로 할아버님을 뵙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뵙은 적이 없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태어나시고 불과 두 달 만에 저희 할머님께서 상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할머님 손에서 아버님이 크셨는데 상해에서 정말 독립운동하면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할아버님의 증조할머님께 애들을 데리고 오히려 다시 고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황해도에 쭉 거주하시다가 네. 점점 일본의 그 탄압이 강해지고 도저히 또 임시정부의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김구의 가족을 잡아라 하는 그런 지침에 다시 또 상해로 중국으로 다시 또 피신을 하시게 됐죠. 네. 그래서 17살 때 비로소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님을 뵀다고 말씀드리고요.